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104회 총회 마지막 날인 오늘 2년 넘게 이어온 명성교회 부자세습 논란에 대한 수습안을 만들었습니다. 네, 어떤 내용인지 총회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김인혜 기자, 명성교회 수습안이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총대 1181명 참석으로 의결 정족수 과반을 넘겨 회무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오전 9시 20분경 수습 정권위원장 최영남 목사가 수습안 마련에 대한 경과 보고를 했는데요. 최영남 위원장은 조정이 어려웠지만 98%는 만족할 만한 안을 내게 됐다면서 다시 명성교회 문제를 가지고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당부했습니다. 네, 수습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네, 총 7가지입니다. 먼저 명성교회와 서울동남노회는 총회 재판국의 재심 판결을 수용하고 재재심 포기. 두 번째, 서울동남노회는 2019년 11월 3일경에 명성교회 임시당회장 파송. 세 번째, 명성교회의 위임 목사의 청빙은 2021년 1월 1일 이후에 하고 김하나 목사를 위임 목사로 청빙할 경우 서울동남노회는 2017년 11월 12일 한 위임식으로 모든 절차를 마무리. 네 번째, 서울동남노회와 명성교회가 총회 재판국의 재판 결과에 대해 수용 안 한 것에 사과. 다섯 번째, 명성교회는 2019년 가을노회부터 2020년 가을노회 전까지 1년간 장로총대 파송 금지. 여섯 번째, 서울동남노회는 2019년 가을 정기노회 때 김수원 목사를 노회장으로 추대한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는 누구든 총회 헌법 등 교회법과 국가법에 고소고발 등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번 수습안의 핵심은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우선 교단 헌법을 지키고 교회 안정을 위한 것이라는 의견인데요. 명성교회 세습 논란이 2년 넘게 이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김태형 총회장도 어제까지도 논의 과정에 많은 충돌이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큰 합의를 이뤘다며 교단을 살리는 데 새 출발점이 되길 당부했습니다. 또한 명성교회 부자 세습의 길도 열어준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 이번 수습안에 따라서 명성교회 부자 세습이 가능하게 된 건가요? 네, 현재 현장에서는 명성교회 세습의 길을 열어줬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하나 목사가 일단은 내려오고 난 뒤 추후 다시 담임 목사라 취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수습안을 놓고 총대들의 표결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표결은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네, 명성교회 수습안은 거수 찬반 투표로 진행이 됐습니다. 재석 1204명 가운데 920표 찬성으로 통과됐습니다. 네, 표결 방법을 놓고도 논란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표결 방법을 거수로 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현장에서는 무기명 비밀 투표로 하자, 또 거수로 하자는 두 안을 두고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무기명 비밀 투표 제안 측은 이렇게 중요한 의견을 손을 들어 투표하면 안 된다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 두 안을 두고 다시 투표에 들어갔는데요. 무기명 비밀 투표 463표, 거수 741표로 거수 투표로 하게 된 겁니다. 네, 그러면 이번 총회의 결정으로 명성교회 문제는 어떻게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네, 일단 수습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그 효력은 바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발표된 안대로 하나씩 이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상황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예장통합 현장에서 알려드렸습니다.